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까지 1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바이엘 2권의 6번을 공부하겠습니다. 악보가 스마트폰으로 보기가 좀 작으신 분들은 아래 카페에 가시면 악보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6번 악보를 보면요. 높은 음자리표에도 그려져 있고, 낮은 음자리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또맨 마지막 마디는 양손으로 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오른손이 가운데 도 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옵니다. 1번으로 도를 칩니다. 또 도. 3번으로 미. 또 미. 2번으로 레. 또 레. 5번으로 솔. 다시요. 같이 합니다. 시작. 도, 도, 미, 레. 그 다음, 왼손이 오른손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 자리에 5번 손가락이 오면 자연스럽게 2번 손가락이 8을 치게 됩니다. 낮은 음자리표는 네 번째 줄이 8라고 했습니다. 2번으로 8을 칩니다. 또 파. 3번으로 미. 또 미. 4번으로 레. 둘, 셋. 두 마디 같이 합니다. 시작. 파, 파, 미, 레, 둘, 셋. 네 마디를 연결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 도, 미, 그 다음 왼손이 계속해서 칩니다. 5번으로 도, 또 도, 3번으로 미, 또 미, 4번으로 레, 또 레, 1번으로 솔. 연결해서 같이 합니다. 시작. 도, 도, 미, 레. 오른손이 그 다음 4번으로 파, 3번으로 미, 2번으로 레, 3번으로 미, 양손으로 칩니다. 그 다음 도를 양손으로 칩니다. 쉬었다가 또 한번 도. 또두 마디를 연속해서 하면요. 같이 해봅니다. 시작. 파, 미, 레, 미, 도, 쉬고, 도, 쉬고. 네 마디, 마지막 네 마디를 연결해서 합니다. 시작. 도, 도, 미, 미, 레, 레, 솔. 파, 미, 레, 미, 도, 쉬고, 도, 쉬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합니다. 시작.
오늘 6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6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두세 개전 것을 복습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시면 손가락 단련에 큰 도움이 되고요. 6번에 대한 연습곡이 있습니다. 바이엘 2번부터는 바이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동요도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하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시면 연습 동영상도 있으니까 6번에 대한 연습 동영상을 찾아서 공부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